괜찮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 읽어드릴 거예요. 메뉴를 설정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 컴퓨터가 읽어드리면 제가 설명할 게 너무 없어서요. 항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요. 이를 본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땅이 땅이야. 그만 깨물어. 싸우고 있죠, 다. 막 말하는데 몰래 척하고. 먹인 친구 놀리고. 도둑질하고. 아, 그만해. 노아라는 사람을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하기로 하셨어요. 그만해, 그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날 잠깐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배에는 낮은 천 장과 세 개의 갑판 창문 문이 있어야만 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를 지었어요. 보석을 찾았어요. 건초의 조구. 안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 암컷, 수컷을 하나씩 키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배 문을 닫으셨어요. 40일 동안 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있는 눈이 쏟아지고 바다와 강이 솟아올랐지요.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꼭
물 속에 잠겨 버렸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각각 인자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다.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동물은 물 위에 떠다니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을 줄어들게 하셨어요. 배들 아랄라산에 머물렀지요. 노아는 배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안전한 것을 알았어요. 잠시만요. 여기 다이아몬드 절제. 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여기 봐봐요. 아. 하느님은 세상에 다시 홍수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늘의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아, 맞아요. 네, 활동해 볼게요. 애송내송 이야기 마치기. 이게 앙컷 수컷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앙컷 수컷이 아닐까? 왠지 궁금한. 암컷 수컷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네, 앙컷 수컷. 뭐가 앙컷 수컷일까? 뭐가 암컷 수컷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연한이가 암컷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암컷 수컷 없이 노아의 방인데 이건 거북이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요. 다음 단계 해볼게요. 암컷 수컷 노아의 방주. 그냥 컷컷 준비. 토끼. 이제 말. 이건 호랑이, 거북이, 닭. 다음 단계가 있을까? 있었네. 이건 저기.
누구랑 예약하는 거지? 기린. 코끼리. 닭. 말. 사마인가? 토끼. 아, 이거 암컷 수컷 구별이 된다 이거네. 네, 이건 배. 이게 끝인가 봐요 여러분. 홈으로 가야지. 네, 오늘 한상이란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